Operation Alive Solar. 하식 자세 코데스 이어서 패자단 대결입니다. 패자단에 내려온 선수의 이 네임 밸류도 상당하죠. 한희석 선수와 이신영 선수가 탈락을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지난 시즌과 똑같습니다. 한희석 선수가 이신영 선수를 탈락시켰던 지난 시즌과 똑같은데, 이신영이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최근에 우승을 한번 하게 되면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는 거, 그것을 오늘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신영이 극복하고 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난세 우승자 출신의 고병재 선수가 강민수 선수에게 발목 잡히면서 지금 최종전 내려온 상황이죠. 네. 이제는 뭐 오늘 경기 좀 예측할 수 없는 승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태예요. 게다가 지금 현재 이런 그 최종전 구도가 나온 것 자체가 지금 이 패자전을 해야 될 두 선수에게 더 힘든 게, 그나마 저그 선수가 기다리고 있으면 공격전이 있어서 막 빌드나 자기 스타일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일단 눈앞에 있는 적을 쓰러뜨린 다음에 저그전을 이제 준비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해도 또 테란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의 그런 필살 빌드 한두 개는 또 아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패자전에 내려온 선수들은요, 두 명을 꺾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나 동족전 두 명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클 텐데, 이럴 때 기본기에 자신 있고 잘하는 선수가 웬만하면 올라가거든요. 네. 서로 간의 기본기를 보여주면서 최종전에 갈 수 있어야죠. 이신영 선수는 맥스 리퍼를 선택을 했고, 어센션은 한희석 선수를 골랐습니다. 패자는 뒤가 없거든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번 세트 따내야죠. 경기 좀 끝났습니다. 1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Fight 2017 Hot 6 GSL Season 3 Code S. Teran전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한희석 선수. My insanity alive. 한희석 선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죠. 어려운 상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신영 선수와 고병재 선수예요. 이겨봤던 경험이 있는 한희석 선수죠.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이신영 선수. Innovation. 참 까다로운 A조에서는 대결을 펼친 이신영 선수거든요. 이런 조를 극복하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GSL 월드를 우승하면서 잘하는 테란이다, 태태전 기가 막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또 GSL에서 우승을 못하게 되면 다른 테란들에게 또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기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기세를 끌고 갈 줄 아는 선수여야 되는 거죠. 네, 사실상 지금이 이시영 선수의 검증의 시간이에요. 특히나 이제 뭐 최근에 이런저런 뭐 자신에게 기분 좋은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결국 연말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이 가운데 선수들이 가장 관심이 쏘는 건, 그래서 미국 누가 가는데? 이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더 갈 수 있게끔 확률을 높이고, 또 갔을 때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적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네. 갈 길이 멉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마 못 알아들을 텐데도 불구하고 리액션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희석 선수가 이제 시즌2 시작할 때쯤에 폼이 진짜 좋았어요. IM 월드 챔피언십에서 4강에 갔고, 전태양 선수에게 한 세트 차이로 탈락을 하게 되면서, 시작하기 전에, 시즌2 시작하기 전에 슈퍼 토너먼트에서 준우승했잖아요. 그래서 기세를 끌어올린 상태로 16강 이신영 상대로 이겼지만 아쉽게 최종전에서 탈락을 했는데, 지금 기세는 상반되어 있습니다. 이신영 선수가 최근에 우승까지 해냈고 한희석은 그 안에 보여준 게 없거든요. 한희석도 증명해내야 될 때가 좀 됐어요. 네. 그렇죠. 최근에 뭐 포인트를 여유있게 쌓지를 못했거나 GS를 우승하지 못했던 선수들로서는 이번 시즌 우승이 지름길이거든요. 이번에라도 우승을 해야 한 방에 그냥 모든 걸 그냥 그 털어버리고 이제 블리즈컨 팀을 또 확장질 수 있기 때문에, 한희석 선수로서 진짜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네. 이 기회를 허투루 날릴 수가 없습니다. WCS 랭킹이 한국 부분에서 9위에요. 4,400점. 여기서 정말 조금만 더 잘해서 점수를 조금만 더 얻으면 미국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희석 선수가 블리즈컨을 못 가본 선수가 아니에요. 가봤던 선수, 그 분위기를 아는 선수라서 가보고 싶을 겁니다. 그럼 이겨야죠. 네. 네. 그래서 그 간절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소극적인 빌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후반 이후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이신영 선수가 뭐 후반에 묵직한 힘을 갖추는 건 대단하긴 해도 나는 안전을 할 줄 아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초반에 약간 뭐 기세에서 밀린다고 해도 올인의 강한, 그리고 내가 한번 찌를 수 있는 본진 플레이, 본진 토카스 시작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인석 선수의 주특기 보여줘야죠. 특히나 한인석 선수가 저그전이나 프로토스전에 최근 이제 중후반 운영을 보게 되면 아직 뭐가 제대로 완벽하게 좋은 건지 생각이 많다는 게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테란전만큼은 그런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초반부터 해병과 전차 위주로 운영을 하면서 중후반으로 넘어갈 때까지도 몰아치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후반까지도 안 가거든요. 그 안에 끝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특히나 이신영을 상대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네. 와, 근데 지금 이신영 선수의 상대의 빌드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신의 화염차를 보고 나니까 가스 아껴서 은폐맨시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까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감하게 하나 미리 확보해놓은 것도 좋은데 미사일 포탑까지도 여차하면 그냥 지어버리면서 대놓고 막겠다는 거죠? 원래 테테전트 요즘 미사일 포탑을 잘 안 막아요. 유닛으로 막아야 트리플 타임이 앞당기니까. 근데 그마저도 어차피 상대 박살 느리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죠. 한에서 은폐벤시죠. 은폐개말도 조금씩 만져도 됩니다. 대신 이제 항상 은폐벤시는 컨트롤 여부가 가장 큽니다. 컨트롤만 잘하면 못 거둘 것 같은 이득도 거두거든요. 그리고 벤시가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의 밤까마귀가 있다 한들 포탑 한 방에 터지는 것만 아니면 돼요. 일단 하나만 있어도 아파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한예서 선수로서 신경 쓰이는 건 이 신영 선수 상대로 가난하게 출발했는데도 이득을 챙기지 못하면 여기서 막자마자 사령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거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예서 선수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네. 특히나 이 맵도 포탑 짓는 게 정말 편하잖아요. 신영 앞마당 보면 강물과 강물 사이에 포탑을 짓는 게 원래 정석인데 강물 아래다 지었어요. 이건 벤시 자체가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이런 벤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한희석은 트리플 따라가면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냥 앞마당 가스 빠르게 채취했잖아요. 삼가스 채취하면서 바이킹 전차 찍어서 조여야죠. 그러니까 은폐 벤시 막으려고 짓는 광물 사이에 미사일 포탑이라면 나중에 의료선 막을 때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의료선까지 막으려고 저위 채취인 거고요. 밤까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겁니다. 좀 약간 다른 곳은 밤까마귀 은폐 감지 충분히 해주거든요. 뭐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지금 이신영 시야 보면 한희석이 올라오는 거 아예 모르지 않나요? 지금 전차를 찍는지 앞마당에 삼가스를 채취하는지 바이킹을 찍는지 전혀 몰라서 이거 한희석이 병력 컨트롤만 잘한다면 생각보다 타이밍이 강력할 수 있습니다. 바이킹도 지금 꾸준히 찍히고 있어서 이건 거의 트리플 저격이죠? 지금 내가 여기서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운영 가봤자 약간 불리하니까 트리플 싸움으로 넘어가되 한번 강하게 찍어서 곤선을 벌써 10개 이상 한번 잡겠다는 의지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통할 것 같아요. 벤시도 안 잡힌 상태로 유지 잘했고 네. 바이킹 지금 합류되면 총 4기거든요. 이게 자동포탑을 쓴다 한들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클론이 뭐 뭐였나 해서 확인하려고 왔더니 은폐 벤시가 그 보자마자 병력 살짝 뒤로 뺐어요. 들키지 않게 더 모아서 가겠다는 거죠. 네, 계속 병력 그리고 불러드리고 있어요. 밤까마귀와 함께 그리고 지금 이신영 트리플 활성화 시키려고 병력이 끌고 내려오면 한희석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봤는데 바이킹 한 개밖에 없잖아요. 안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덮쳐볼만 해 지는 거예요. 다 대신에 이제 타이밍 어떻게 잡느냐요. 너무 기다리는 것도 오히려 이신영 선수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내려앉혔죠? 물론 이제 이신영이 이러면서 전차까지 두기 이끌고 트리플에 내려왔다면 한희석이 지금 훨씬 더 좋은 거지만 늦게 내려오는 만큼 한희석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신영이 견제? 끝내지 못할지언정 조일 수 있어요. 근데 가스 견제만 너무 오래 하는 거 이거 별로입니다. 지금 이신영 선수 해병 업이 너무 빨라서 잡아먹거든요. 아, 이거 지금 네, 원래 이거 원래 트리플 적중으로 함께 전차 대동해서 가는 게 나아 보였거든요. 네네. 아, 너무 쉽게. 이거 자나 지금 정리가 되고. 네. 밤까마귀도 미리 확보했기 때문에 에너지 충분해서 그런 저런 소수 전차 수비기 플레이를 막기가 수월하고요. 게다가 이신영 선수가 지금 생산시설을 미리 확보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모전에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희석 선수는 지었자느라 이제 생산시설 늘어납니다. 네. 이건 결국 뒷심 싸움에서도 이제 일방적으로 이신영 선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인구수 격차 좀 벌어졌습니다. 일꾼 6개 소비하면서 들어왔던 병력을 막아냈죠. 원래 그리고 전차가 자리 잡고 있으면 해병이 못 들어가는 게 정설인데 해병이 아예 없으면 해병 전차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신영은 자격제도 됐고요. 공방력도 되고요. 근데 이신영 선수 뭔가 가볍게 이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였던 걸 너무 쉽게 뽑아냈어요. 미사일 포탑도 이렇게까지 이 타이밍에 잘 안 지는데 저렇게 지었다라는 건 그냥 드라마 회용하지 않으면 이긴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확장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위치를 잡히는 순간부터 한희석 선수는 너무 불리해지는 거죠. 트리플이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늦은 병력들 어떻게든 병력 돌리는 걸로 이득 거두는 건데 이 위치를 못 돌리게 되면 못 따라가요. 이게 거의 초반에 사신화염차가 찔러보려고 하는 거 그 자신의 앞마당 앞에서 보자마자 이거 투카스로 앞마당 안 먹고 좀 타이밍 잡는 거구나
그걸 알고 난 이후에 이시영 선수가 그냥 이겼다고 생각을 한 것처럼 너무 수월하게 경기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움직임도 아래쪽에 스캔 한 번, 위쪽에 스캔 한 번 해서 스캔을 했을 때 있는 쪽으로 올린 것잖아요. 병력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 양쪽으로 병력 숫자 지금 두 배수 합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것도 살짝 흔들어보고 빈틈 보이면 적재 쓰고 그냥 파고들 수 있을 정도의 네. 병력이죠. 아, 양 차이 네, 많이 나는데요. 받았으면 여기 지상 병력이 더 많아요. 이건 압도적인데요. 지제 초반 들어오는 이 한희석 선수의 조이게 병력을 잡아낸 이후에 가볍게 승리를 따내는 이신영이네요. 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신영 선수는 자신의 앞마당에 그 처음에 모습을 드러냈었던 한희석 선수의 병력을 딱 보자마자 아 본진 투카스에 찌르기 하면서 은폐 벤시구나 알자마자 이겼네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그 이후에 네. 경기를 잘 풀어나갔습니다. 그렇지, 머뭇거림이 없이 그냥 들어가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한희석의 판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카스를 빠르게 채취하면서 바이킹 교차로 조여보겠다라는 생각까지 좋았는데 그 조이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죠. 올라간 상태로 트리플을 조이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크게 돌아서 가스 지역도 또 잡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잡다 보니까 이신영의 업그레이드가 그 안에 다 갖춰줬어요. 그렇죠. 이신영 선수의 1경기를 잡아내면서 1대1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희석 선수 견제를 해보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신영 선수에게 통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인 것이 있어서 더 세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고병준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보다 이신영 선수의 움직임이 약간 더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는 살짝 좀 무거워서 약간 조금 묶여있는 그런 시간들도 좀 있었는데 필요하다 싶을 때는 막 자꾸 나가는 걸 보니까 이제 좀 이신영 선수도 뭔가 손이 풀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경기 전전 맥크리퍼 이신영 선수 골랐습니다. 경기 좀 끝났으면 이 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Fight. 2017 Hot 6 GSL Season 3 Code S. We never die. 두 번째 대결 맥크 디포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테란 한희석. My insanity alive. 끝까지 저항하면서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야 됩니다. 상대방의 그 자신감을 한번 꺾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이신영. Innovation. 경기 내에서 이신영 선수의 그 강한 자신감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거침없는 모습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냈어요. 네. 평소보다 더 많은 미사일 포탑을 앞마당과 본진 쪽에 두르는 걸 보고 와 광물을 그쪽에다 그냥 아낌없이 투자를 해도 병력 생산에서 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할 정도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시영 선수는 애초에 이 게임은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정도로 네. 네, 정말 뭐 거의 약한 타이밍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병력이 나오는 걸 시야로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포탑을 짓는 것도 되게 좋아 보였어요. 사실 원래 이제 벤시가 변수를 만드는 유닛이다 보니까 포탑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본진 쪽에 들어가서 건설하고 있는 건설부 한 두 개 정도 끊어주고 병력 한 두세 개 정도 끊다 보면 어느새 따라오잖아요. 근데 포탑을 외곽 쪽에다가 다 지워버리니까 벤시가 아예 못 들어갔고 시간을 못 보니 이신영이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신기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태태전 때 미사일 포탑을 트리플 활성화가 완전 이제 끝났을 때 짓는 게 이제 보통인데 왜 그 전에 안 짓냐면 트리플 활성화되기 전에 미사일 포탑 거의 네 정도 지었었거든요. 4-5 정도. 근데 그걸 짓게 되면 은폐벤시가 아무것도 못했다고 해도 그 다음에 전차와 바이킹을 꾸준하게 찍으면 그 타이밍 조기를 못 막습니다. 광물이 이미 다 써버려가지고. 그런데 포탑을 그렇게 지었는데도 병력대로 나와서 아니 나름대로 한희석 선수도 다수의 미사일 포탑을 카운터 치려고 조합을 갖춰놨는데 상대가 안 됐어요. 그냥 그렇죠. 그 싸움에서 그러면서 이 공격 병력 인구수 차이가 두 배로 벌어졌죠. 그래서 두 번째 세트는 더 꼼꼼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건설부 정찰까지 이제 전진 병영인가 아닌가를 체크해주면서 조금은 안정감 있게 플레이해주고 있죠. 이건 이제 초중반에 주도권을 잡는 싸움을 하기보다는 안정감 있게 중반까지 넘어가서 그 피지컬을 보여줄 수 있는 견제 유닛이 나왔을 때부터 그때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듯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지만 이신영 선수가 약간 빌드를 꽈줬죠. 오늘따라 전진 건물 같은 거 나오지 않았을 때 이신영 선수가 자주 시도했던 건 투사신을 찍되 견제 보내지 않고 그 사신만으로 수비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그 타이밍을 바꿔가지고 사신 한 개 찍고 반으로 눌러줬습니다. 이신영 선수가 오늘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그 빌드에서 어떻겠어요? 이건 한희석 선수가 충분히 당황할 수 있어요. 지금 타이밍이 다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신영은 여러 가지 심리전
사실 한희석에게 쓰는 것보다는 고병재에게 쓰는 게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이번엔 지뢰까지 썼는데 화염차가 이쪽으로 들어가다가 지뢰에 터지면 네. 엄청 꼬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투사신 이후에 뭐 부속검을 부착하고 태클을 올리는 것과 사신 한 개를 뽑고 나서 반응으로 부착하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냐면 해병이 의료선이 나올 만한 타이밍에 딱 그 지뢰와 함께 견제할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투사신과 화염차나 사이클로 나왔을 때는 정면만 찌릅니다. 그래서 정면만 한희석 선수가 대비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공중으로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변수가 있어. 이건 한희석이 앞만 보고 있으면 당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정했던 빌드만 생각하면 위험한 타임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감시탑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는 걸 봤기 때문에 맞기에는 조금 더 수월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건 지금 사신 두 개도 돌아오는 게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의료선 부스터 쓰면서 계속 가잖아요. 감시탑 쪽에는 화염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거 안 하고 간다. 이건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빼줘야죠. 네. 지뢰를 이제 대동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해병만 왔을 때는 이제 보이는 병력들 끊어가면서 그냥 천천히 가도 되는데 지뢰를 쳤다라는 건 콘솔을 옆에 내려놓고 소모전에서 이득 보겠다는 거거든요. 지뢰 점사. 어우 좋았어. 제 지뢰 정리. 여기서 지뢰 공격은 받지 않았습니다. 점사 잘했어요. 이렇게 되면 한희 선수가 괜찮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 시장이 칼을 뽑았는데 막으면서 한희석이 선택한 건 맞고 트리플이 아니라 맞기도 전에 트리플이었거든요. 변수가 더 없어진 겁니다. 네. 네. 자 내려놓고 좀 뭐라도 하기 위해서 대신 반응 빨리. 먼저 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잘 막았어요. 또 잘 막았어요. 그렇죠. 트리플을 올리면서 이제 병력을 늦게 찍기 때문에 저 의료선의 움직임을 늦게 포착해서 이미 건설로봇이 막 잡히면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손해인데 근데 별피해 없이 사령부 타이밍 앞당기면서 막아냈잖아요. 이러면 이제 한희석 선수가 좀 이번에는 기분 좋은 경기를 할 수 네.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주도권을 잡았고 그럼 견제 위주의 플레이를 완벽하게 선보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초중반의 상황이 워낙 안 좋았거든요. 저그전도 묵직한 플레이를 선호하다가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이깁니다. 네. 자 내려가서 좀 견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한희석 선수님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기회를 좀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번 세트는 이신영 선수가 약간 계속해서 수비를 해주면서 8가스를 확보할 때까지 전차의 소수 해병으로 버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모인 가스로 바로 스카이 테란으로 절환하는 식으로 좀 약간 장기전 테란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이건 한희석 선수가 염두에 두고 뭔가 이신영이 안 나온다 싶으면 본지 쪽에 스캔을 한 번씩 써봐야 돼요. 그래서 언제 체제가 바뀌는지에 대해서만 방심하지 않고 대비를 해준다면 그럼 한희석 선수 이번 경기는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한희석이 몰아치는 플레이를 항상 해줄 때 의료선 위주의 플레이를 워낙 선호하거든요. 근데 의료선은 한 6기 정도만 생산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바이킹 찍을 생각도 해줘야 되는 거죠. 앞서 이제 환경지 해설이 말한 것처럼 버티면서 바이킹 모아주고 스카이 테란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라 버티는 테란 상태로 바이킹 없이 의료선 해병 위주로만 견제하다가는 막히고 또 불리해지거든요. 살짝 전진 한번 해보고 감시탑 잡아요. 네. 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미리 이신영 선수의 체제가 바뀌고 있다는 걸 뭐 미리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서 너무 이제 지상 중심의 플레이를 하면서 약간 위험해졌다 싶으면 이미 고병재 선수가 했던 것처럼 또 해도 됩니다. 정면 쪽에 전차 위주로 한번 싸울 것처럼 한 다음에 살짝 빼주고 그러면서 해병 중심의 플레이로 계속 이제 뒤를 흔드는 식으로 해주면 뭐 늦게 안다고 해도 또 대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된다는 것만 한희석 선수가 놓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판은 한희석 선수가 잘 깔아놨어요.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한희석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거든요. 업그레이드 빠르죠. 트리플 빠르죠. 그만큼 이제 병력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제 병력 위주의 해병 위주의 싸움을 했을 때 워낙 잘하는 선수라서 이번 경기만큼은 꼭 이겨야 되는 겁니다. 네. 자동 포탑으로 견제, 일꾼 무기 잡고. 네, 이번 세트는 정말 이신혁 선수가 이렇게 썩 잘 풀린다는 네, 느낌이 여기... 없는 게 무기고 타이밍을 봐도 약간 늦어요. 네. 여기서 꽤 잡아요. 그만큼 이신혁 선수가 이번 세트는 뭔가 매끄럽지 않은 겁니다. 네. 거기다 지금 감시탑을 먼저 지는 게 한희석이잖아요. 9시 지역 쪽 감시탑을 벽에 붙여서 지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신영이 11시 지역 쪽으로 병력은 웬만하면 안 돌릴 겁니다. 한희석은 정면과 아래쪽만 보면 되는 거죠. 아 근데 그 와중에 한희석 선수가 보호구 막힌 건 좀 아쉽네요. 한 번에 막 5 보호구 확보해주면서 한 방에 뚫고 있는데 꽤 오랫동안 인구수가 막히게 되면서 뭔가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걸 조금 놓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구가 똑같이 늦었죠. 이신영 선수가 업그레이드가 늦었음에도 무기구가 늦어서 실수라고 말씀드렸는데 한희석은 그것보다 무기구가 더 늦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신영 선수가 더 따라가기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폭탄드라 본인 쪽에 한 방이 더 빠르거든요. 자 이만 들어오세요. 이거 좀 많이 세 보이는데요? 여세요. 이신영 병력이 좀 멀리 왔어요. 그렇죠. 다만 전차가 두 개라서 오래 버티는 병력은 아닌데 근데 대신에 비어있기 때문에 기회죠. 그렇죠. 이신영 엘리전 가나요? 그럼 한희석 안 만나고도 봐야 됩니다. 전차가 얼마큼 있는지. 네.
지금 앞마당 버릴 생각 있어요. 앞마당 지역 쪽에다 지금 전차 모드하면서 건설하고 동원한 사진 제줘야죠. 자, 그리고 사이클론 하나가 더 흔들고 있어요. 하나 더 분해. 이건 이시장 선수 입장에서 아웃샷장 하나 깨는 걸로 만족 못해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전차 수가 많은 게 변수 하나인데 건설하고 동원해서 얼마나 잘 싸우느냐죠. 자, 포격까지 좀 이용해주면서 여기 앞에 자, 대신에 해병에서 빌리면 안 돼요. 추가 병력은 한희석이 계속해서 합류가 될 거라 좋은 건데 아, 아 3전차가 이거 놓쳤어요. 3전차가 해병을 싹 넘겼습니다. 네, 여기 전차에다 의료선 남아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쪽은 결국에는 전차가 부족해서 저, 네. 아, 전차에 막히는 그림인데요. 아, 이 병력이 높게 되면 여기는 계속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거 사이클로가 열리를 했는데 그런데도 아니 본질을 먼저 빼앗긴 쪽이 이기는 거 볼 수 네. 있겠는데요? 그래도 저 사이클론이 무쌍을 찍어놨기 때문에 9시에 있는 사람과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게로부터 떨고 죽고 본진 쪽에 나온 병력들이 앞마당에 온 걸 걷어낼 수만 있다면 걷어낼 수만 있으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네, 지금 내가 여기서 있는 공격 들어왔던 병력 와, 근데 그 사이클론 거의 영웅인데요? 예, 이건 사이클론계의 혁명이죠. 아니, 본진 무쌍 그 이상이죠? 예, 진정한 이 사이클론계의 가신데요. 본진 폭탄 드랍 떨어진 그 예, 엄청난 그 자원의 병력보다 이 정도 하는 거 처음 봐요. 좋은 사이클론 하나가 해적에 더 큽니다. 사이클론 이게 지금 알짜배기만 잡았잖아요. 사령부까지 깬 거거든요. 예. 사령부와 함께 건설부까지 모두 다 이제 다 흔들어 놓은 병력이라 지금 병력 합류시켜서 이 병력만 잡아내면 네. 되세요. 네. 저거 아니었으면 진짜 한희석 선수에게 기회가 없었는데 일단 이거 덕분에 기회가 나왔고요. 너무 많이 흔드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서로 이제 앞으로 비슷한 병력 준비할 건데 이시영 선수가 무기고 하나가 네. 견제가 견제됐지만 네, 한희석 의료선 틀어서 한번 해병 다 튀어서 또 돌리지 않았나요? 지금 또 앞마당에 돌린 것 같은데 여기 하나 앞마당에 돌린 거 좀 큰데요? 이거 네. 이신혁이 병력 빼고 있는 와중에 지금 한희석 11시 돌아가요. 11시 돌아가서 추가 병력이 찍히는데 이신혁은 안 찍힙니다. 우와, 그래서 공격이 짤리고 있어요. 자, 세기 박나요? 일단 공이 오면 됐기 때문에 여기서만 피해를 줄이면 이신혁 선수가 싸울만 네. 하긴 하거든요. 전차가 좀 터졌고 와 근데 건설로봇 진짜 많이 잡히긴 했네요. 55기 네. 잡혔다고 뜨는 게 전 처음 봅니다. 예. 그것도요, 이신형의 건설 옷이. 그렇죠. 그것도 사이클론 한 기가 저 절반 이상 잡았거든요. 그렇죠. 그냥 26회 정도 했어요. 근데 이런 양상이면 공성전체가 의외로 할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싸들고 나가서 어떻게 뭐 조이기 플레이를 하자니 계속 또 이렇게 엇갈리면서 의료선 들어오면 피해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웬만해서 전차를 끌고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중요해진 건 뭐냐? 광물 수급량입니다. 보통 테테전은 결국 가스가 중요하고 전차와 바이킹 해방선 이런 유닛들이 쌓일수록 강하다고 하지만 이런 난전일 때는 그냥 광물 누가 잘 먹어서 해병을 양산하면서 상대가 나오지 못하게 하느냐. 네. 여기서 이신영의 시야를 보게 되면 10시가 깜깜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신영은 지금 부담이 거의 없을 거예요. 흔들리긴 했지만 똑같이 앞마당에 피해를 입혔고 트리플 지역 쪽에 없더라. 어떻게든 병력 생산해서 갈무리 잘해서 나가게 되면 트리플 활성화시키면서 싸울만 하겠다 싶은데 한희석의 마음 너무 편하죠? 근데 전투 방패? 어? 이걸 알고리네 모르는 건 아니네요. 지금 기술실 견제를 받게 되면서 다시 이제 준비하는 거고요. 이러면 공격의 2단계 업그레이드는 됐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해병 대병은 비슷해요. 대신에 방패가 준비돼야 이시영 선수는 업그레이드가 빨리 준비됐다는 그 이점이 그때 생깁니다. 지금은 아직은 해병이 거기서 거기에요. 한희석은 여기서 주도권 잡으려면 의료선 찍는 거 아니라 바이킹 찍어야 됩니다. 지금 추가 생산되는 게 바이킹이 돼서 제공권만 잡는다면 어차피 이신영 수비만 하고 있잖아요. 못 나오는 와중에 제공권까지 잡힌다면 10시 지역 쪽을 게임 끝날 때까지 모를 수 있어요. 네, 자 여기 확장기지 하나가 지금 큰 힘이 돼주고 있는 한희석이죠. 이러면서 9시 지역 쪽 아 지금 이시영 스캔 뿌렸는데 9시에 없잖아요. 아~ 이래서 속을 겁니다. 그리고 건설로부터 하나가 릴레이 채취하고 있어서 근데 저 위에 살짝 아쪽에 볼까? 잠깐만 정말 위화감이 느껴져. 정말 어색했어요. 예, 너 너무 어색해. 정말 전이었어요. 연기를 최악으로 하네요. 정말 예, 연기 초호했지만 너무 많이 났습니다. 예, 이건 잘못된 연기였어요. 아, 저 아래쪽에 그래서, 있는 건설로봇은 그래서 가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거?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쳐냈는데 지금 이시영 선수 보병 하나 나갔는데 12시 쪽으로 여기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못 갑니다. 방패가 아직 안 들어서 역시 방패 없는 해병 예. 업그레이드가 됐어도 약하죠. 근데 이거는 한희석이 괜찮아 엄청 좋죠. 9시 지역 쪽에 다 제어하면 사령부까지 지어지고 지금 병력 양에서 다 앞서요. 그리고 차이가 3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킹 제공권이 밀리면 안 된다 잡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덩어리가 점점 갖춰질수록 한희석 선수는 이제 조합까지 갖추거든요. 업그레이드 살짝만 밀렸던 것도 양에서 찍어 눌러버리면 특히 전차소에서 앞서 나갈 수만 있으면 그럼 그것만으로도 힘싸움 자체는 의미가 있고요. 와 기다 여유가 생기니까 방어력까지 이제 따라가면서 시간은 한희석의 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스캔까지 뿌리면서 트리플 활성화를 봤잖아요. 트리플 활성화를 봤으면 이제 한희석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력들이 의료선과 함께 있는 걸 봤거든요. 굳이 병력을 상계시켜두고 분배시켜둘 필요가 없는 거죠. 와 너무 잘 돌아가요. 네 여기가 좀 시야에도 좀 안 들어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건 이시영 선수도 그 어색한 연기를 보지 못했거나 느끼지 못했거나. 근데 이거 지금 의료 선수자를 보는 순간 한희석이 다시 한번 해방선 찍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신영이 이제부터 9시, 11시 적적을 안다 한들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조합을 잘 거쳐줘야 되는데 한희석이 되게 노련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선수 난전 위주로 했고 이번 경기도 난전으로 주도권 잡았잖아요. 그 이후에 굳히는 게 좀 좋아졌네요. 바이킹 찍어주면서 제공권을 잡고 제공권을 잡은 상태로 이신영은 바이킹보다는 의료선을 찍으니까 해방선으로 전차라인 밀어낼 생각까지 해주고 있어요. 네, 아직도 몰라요. 그 와중에 놓치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꾸준하게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한희석 선수는 그 역전의 가능성이 점점점 그 상대에게 좀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 있다면 이 전차가 먼저 자리를 잡고 그걸 억지로 뚫으려고 했을 때 한희석 선수가 손해를 보는 건데, 근데 확장이 많으면 하나 정도는 좀 약간 늦게 상대의 그런 그 병력 배치된 걸 늦게 좀 안다고 해도 아이고 의료선 불만해요. 아 근데 이거 의료선 잡히면 이거 해방선도 오거든요. 오히려 이 병력이 다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잡아먹힐 수 있어요. 아, 이 병력 진지해. 라이브 살아남기 위한 이 몸부림. 확장 기지를 10시로 좀 옮기면서 거기서 이득을 좀 엄청나게 봤어요. 와 근데 사실 그냥 주력 병력들만 서로 오가면서 피해를 줬던 것만 했을 때는 그래도 한희석 선수가 좀 불리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이시영 선수는 들어가서 업그레이드를 끌어내면서 재미를 봤잖아요. 와 근데 여기서 변수는 단기의 사이클론이었습니다. 확실히 네. 그리고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하죠. 진흙탕 쪽으로 난전 위주의 플레이로 흘러가게 되면 한희석 선수가 진짜 잘하는데 너무 무난하게 해주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한희석은 본고장인 홈그라운드로 끌고 올려면 일단 시작부터 난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한희석 선수의 그 사이클론 한기가 엄청난 활약을 해주면서 확장기지 하나를 조토화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그 특유의 난전에 역시 그래도 한희석 선수 살아있다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유닛이라도 살려놔서 나쁠 건 없다는 겁니다. 언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일을 해줄지 모르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경기 전장 뉴커크 재개발치고 둘 중 하나는 이번 세트 탈락하게 되거든요. 승리 따내고 이 최종전 고병재 선수 만들어갈 사람이 누가 될지 세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Fight! 2017 Hot 6 GSL Season 3 Code S. 해제전 세 번째 대결 뉴커크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는 파란색 테란 한희석. My insanity alive. 이신영 선수의 그 견제를 막아내면서 기회를 만들었지요. 두 번째 경기 복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스코어 1-1.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진영 이신영 선수. Innovation. 한희석 선수의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경기 내줬습니다. GSL 월드지 우승자 이신영 선수가 탈락하기 직전이에요. 와, 그 천하 이신영 선수도 그냥 딱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1.5초 정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거 사령부 그냥 들어올리고 건설버스를 우클릭으로 빼주기만 해도 피해가 그렇게 없었을 거거든요. 네, 못 때리죠. 근데 그렇게 그 하면. 단순 작업조차도 하지 못하게 한희석 선수가 와 정말 정신없게 때렸네요. 사이클론 하나의 경기가 터졌다라는 걸 이신영 선수가 모르는 게 악일 겁니다. 그냥 뭐지? 왜 깨졌지? 왜 건설 로봇이 없을까? 아 이건 졌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 보여요. 그 사이클론 한 개가 거의 한 1-2분 정도를 프리딜 넣은 거라 이신영 선수가 그걸 놓쳤다고 하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할 거거든요. 3세트 때는 조금 더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네, 1군 보내면서 정찰로 시작하고 있죠. 와 근데 한희석 선수는 오늘 전진 근무를 많이 의식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려고 하다가 이신영 선수의 이제 정찰 건설 로봇을 보니까 아 건설봇을 3개나 동원하면서 전진 병영을 하지 않겠지. 네, 전진 2병영에다가 정찰하는 척하면 건설봇 3개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진 건물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바로 그냥 앞마당 확장 준비하면서 정찰 그냥 안 가버리죠. 근데 이게 좀 짜증나긴 할 거예요. 앞마당 지역 쪽에 사령부를 계속 왼쪽 한 반칸 정도 띄어서 짓고 있잖아요. 이걸 그냥 옮기면 되는 거긴 한데 초반에 이신영 선수가 한희석을 좀 짜증나게 만드는 겁니다. 경기 내적으로 피해는 없을 점정 심리적으로 조금 짜증이 나거든요. 왜 나를 말리게 하느냐 하면서. 네. 최대한 좀 견제를 해가지고 괴롭혀서 좀 말리게 만들어줘야 돼. 이전 경기에서 워낙 난전이다 보니까 사이클론 하나에 확장기지 하나가 진짜 터졌잖아요. 네. 이번 세트도 근데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희석 선수의 난전이 좀 나오기 어려워도 그 전에는 난전 만들기 좋거든요. 공중간의 거리가 가깝고 그걸 의식하게 되었을 땐 정면을 치고 들어가는 또 빌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맵은 은근히 테테전트의 빌드 싸움이 상당히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희석 선수는 어떻게든 빠르게 정찰해주면서
촬영모 타이밍을 잡으려고 또 해줬습니다. 그만큼 이 맵은 빌드가 중요한데 그렇다라는 건 살짝만 빌드가 엇갈려도 한혜수 선수를 다시 한 번 더 난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 그래서 지뢰 찍죠? 약간 조금 상황 자체를 독특하게 유블리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될 때 한희석이 진짜 잘하더라고요. 유블리가 명확할 때는 무언가 부담감을 느끼거나 유리할 때는 구치기가 안 되는데 서로 간의 상황을 몰라서 난타전이 됐을 때는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정말 명치에 꽂히고 있거든요. 또 저 지뢰 하나가 입구 쪽의 매설에서 다시 한번 이신영이 뭐 사신이라던가 뭐 사이클론 화염차 대전에서 올 때쯤에 지량기가 막아주고 역공으로 또 이득을 거둬주고 이런 모습들이 한 두세 번 정도 나오게 되면 원하는 난전 시작되는 겁니다. 네, 밤까마귀의 화염차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빌드는 이제 약간 바뀐 느낌인데 한일수 선수가 이제 오히려 이시영 선수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지드라 빌드 이제 꺼내들었죠. 근데 저 빌드가 상대가 어떤 빌드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엇갈린 상황에서는 무조건 좋은 빌드입니다. 상대가 미처 대처하지 못해서 본진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지뢰가 막 매설이 되거나 아니면 이미 떠나버려서 아예 막을 수 없거나 그런 상태가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시영 선수의 저 병력이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가 그냥 지금 그것만 봐야 돼요. 이게 안 떠나면 막을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꼼꼼하게 한의석도 해주는 거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어? 근데 화염차를 3개까지 찍은 걸 보긴 봐서 아 안 달리네요. 네. 나갈 만한 병력인데 그쵸. 오늘따라 이신영 선수의 병력은 잘 안 떠납니다. 이게 사실 사이클론보다 화염차를 3개까지 찍었으면 진짜 나가야 아만하는 병력인데 안 나가서 이건 생각보다 난전이 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트리플이죠? 지금 현재 뭐 병력까지 잡았으면 확실하게 그냥 트리플을 대놓고 올려도 되는데 근데 오지 못하게 해서 피해를 받지 않아도 이 정도면 트리플 사령 뭐 욕심이 납니다. 뭐 물론 한일석 선수도 병력을 잃은 건 아니기 때문에 똑같아요. 또는 아니면 이제 우주공항과 수합을 해서 기술실에 전차 찍어주면 아 군수공장의 기술실 그리고 우주공항의 방로 지어주면서 전차와 바이킹 찍어주는 이전에 첫 세트 때 한일석 선수가 보여줬던 거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앞마당 삼카스 지금 채취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역으로 찔러볼 수 있는 거죠. 난전을 좋아하는 선수를 상대로 한 방에 끝내겠다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생각이 똑같은데요. 지금 바이킹 위주로 생산 전차 모으죠. 묘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생각이 똑같아요. 근데 난전을 그려주려고 하는 게 한희석 선수라서 똑같은 빌드가 됐을 때는 오히려 한희석 선수가 지금까지는 좀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트리플을 지었는데 여기서 이신영이 트리플을 안 찍고 병력만 지어 짠다면 오히려 더 이신영의 공격이 강력한 거고요. 약간 다른 게 이시영 선수는 트리플을 저격하기 위해서 무조건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한희석 선수는 그게 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미리 병력을 찍고 사령부를 지는 느낌이 있는데 와 근데 이시영 선수도 결국 비슷해지네요. 서로가 체제가 비슷한데 타이밍만 차이가 있을 뿐 뭐 결국은 이 맵은 그래도 트리플을 가져가야 됩니다. 대신에 전차 바이킹은 서로 의식하고 있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한익 선수는 앞마당에 투가스를 좀 늦게 채취했기 때문에 가스 유닛이 이신영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신영은 밤까마귀 한 개 대동해서 오는 거다 보니까 한 번 찔러볼 때 자동 포탑 한 3개 정도? 3채 정도 깔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희석의 자리가 안 좋으면 똑같은 멀티, 똑같은 자원일지언정 밀릴 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병력을 정신이 전진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거든요. 자 근처에 한희석 선수의 수비 병력도 지금 나왔습니다. 네. 상대는 보통 수비에 좀 배치를 해줄 만한 사이클론까지 대동한 걸 지금 방금 확인했잖아요. 이러면 한희석 선수의 병력 다 끌고 와야죠. 이거 근데 이거 좀 많이 배치를 밀려. 바이킹은 돌격 모드 해야 됩니다. 이거 서로 간에 돌격 모드 아닌 상태로 싸우면 이신영이 이기니까 이거는 돌격 모드 한 상태로 한희석이 네. 싸워줘야 되는 거죠. 자 나와서 입구 쪽을 지금 잡고 있는 이신영이거든요. 두 개. 너무 좋은 위치 선점 되는데요. 네, 여기다 지금 바이킹에다 밤카메까지 대동하고 이신영 선수는 처음부터 이 조합이었었고 네. 한희석 선수는 지뢰드랍 빌드를 썼다가 바뀐 거라 제공권을 잡게 되는 이신영이죠. 그리고 바이킹을 추가로 찍는 선수가 달랐어요. 이신영은 이걸로 찌를 생각이었고 네. 한희석은 안 오니까 바로 반응로또 수합해주면서 다시 한번 우주공항에 반응로또 또 달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병력이 안 나온 거죠. 네. 지금 바이킹 숫자 지금 따지면 7개 대 지금 5개 이게 당장은 큰 피해가 아닌데 그리고 아직은 위협적인 위치가 아닌데 문제는 여기서 더 전진입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그렇죠. 전차 두기 이 언덕 그 길목까지 장악해버리면 이때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이신영 지금부터 또 해방선도 찍을 수 있거든요. 해방선이 막고 오네요. 네. 지금 전차 라인 해방선으로 밀어내면 앞마당까지 다 올라갑니다. 이거 해방선 두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본진과 앞마당 사이에 고음로가 지금 끊긴 거죠. 네네. 여기가 또 하나 또 하나 또 전차 옵니다. 너무 쉽게 끊겼습니다. 네 전차 지금 언덕 위쪽 너무 안 좋은 위치인데요. 싸우기 자동 포탑도 분리딜 거기다가 1점차! 1점차 당하고요! 예, 자 이거 바이킹이 이거 좀 몰아내야 되는데 더 많은 바이킹이 자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이 위치 잡았어요 지금 요새 이건 너무 좋은 위치를 지지!
자비앙결과 죽이는 이후에 상대방 입구 쪽으로 들어가서 좋은 위치 선정을 경기를 끝냈어요. 최종전에는 이신영이 올라갑니다. 확실히 난전이들을 좋아하는 이신영 안희석 선수다 보니까 이신영 선수가 난전을 선택하지 않고 한방병력 꽉 모아서 가는 타이밍에 초반에 그 한희석이 선택했던 빌드들이 막혔잖아요. 그만큼 더 강력했습니다. 네, 시간을 주지 않고 병력 갖춰지자마자 제공권 앞서 나가자마자 가서 상대방의 입구를 잡았어요. 차이가 있다면 양 선수 모두가 트리플을 서로 염두에 둔 상태에서 그걸 저격하기 위해서 바이킹 전차 조이는 플레이가 나오지도 않을까 생각을 똑같이 했어요. 하지만 이시영 선수는 끝까지 그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고 네. 반대로 이제 뭐 한희석 선수는 아닌가 했던 그 약간의 생각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가 틀어진 건데 이런 식의 경기 양상은 고병재 선수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고병재 선수와 이시영 선수의 맞대결이죠. 8강 주인공을 가리는 최종전 대결 잠시 후 함께하겠습니다.